엄마, 제가 이번에 학교에서 자유 발표를 하는데요. 주제를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으로 정했거든요. 그런데 엄마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사무관으로 일하시잖아요. 그래서 말인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? 그렇구나. 그럼 당연히 도와줘야지.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? 원전의 생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세요. 원전의 생애라? 우선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건설에 적합한 땅이지.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을 고려한 설계라고 할 수 있어.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건설 공사가 시작되는 건가 봐요? 맞아. 공사 중에도 계획대로 잘 지어지고 있는지, 시설들의 성능은 정상인지 검사를 하지.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는지, 시설들이 잘 작동하는지, 그리고 충분히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는지 점검해야 해. 운영을 허가하는 절차는 철저하게. 그럼 이제 가동이 시작되는 거예요? 그렇지.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. 와, 꽤 복잡하구나. 다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, 성능은 정상인지 자주 검사하고, 10년마다 종합적인 재평가를 진행해야 해.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나 처음 설정했던 원전의 수명이 다 되었다면, 그럼 원전은 어떻게 될까? 어떻게 되는데요? 얼른 알려주세요. 그건 조금 쉬었다가 말해줄게.